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획일적인 성평등 교육을 독려한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 대부분은 현금 지원에 쏠리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에서 짚어봤습니다. 최근 도박과 경제적 파산으로 미국 거리에서 방황하는 한인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복을 돕고 있는 쉼터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